안녕하세요. 우리가 리보세라닙에 대해서는 잘 알지만 파이로티닙은 얼마 전에 LI를 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임상시험 개수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임상시험들이 쭉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이제 페이스가 있는데 2가 이제 가장 좀 많이 보이는 것 같고 간간이 이제 3들도 있습니다. 임상시험 이제 3가 이제 끝나면은 그 다음은 이제 FDA랑 pre-NDA를 하고서 그 다음에 NDA 신청이 들어가고 시판까지 이제 들어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폰서도 있습니다. 스폰서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듯이 뭐 이제 헝루이 메디슨도 있고 그 다음에 헝루이 테라피틱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차이니스 아카데미 뭐 이런 푸단 유니버시티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푸단 유니버시티에서 유니버시티나 헝루이 이런 데서 진행을 하는 것을 보세요. 여기도 헝루이가 있고 여기 헝루이가 있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걸 이제 다 세보니까 지금 여기까지 나와 있는 것만 하면은 50개가 됩니다.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이제 확인된 임상시험만 이제 50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보들을 좀 이어서 보면요, 인비보에서 보면은 여기 생체 이용률인데 이게 각각 이제 마이스 렛이랑 더기에서 20% 43% 13% 나왔으니까 요거 렛에서 43%로 가장 이용률이 높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누드라는 말이 있는데 좀 생소한 말이죠. 여기 보이는 이게 누드 마우스입니다. 우리가 누드 하면은 나체를 말하게 되는데 여기 설명도 그거를 나타내 주고 있죠. 그래서 phenotype of the mouse is lack of the body hair라고 적혀 있는데 요게 헤어가 없다, 털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드라는 닉네임이 붙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phenotype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표현형이라는 말입니다. 유전자랑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형성된 생물의 형질을 말하게 되는 건데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제 genotype이라는 게 있고요, phenotype이라는 게 있습니다. genotype은 유전자형, phenotype은 표현형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제 개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형은 다르더라도 관찰되는 표현형은 같을 수 있다. 자, 왜 그런지는 이제 각각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면은 되겠죠. 이제 표현형은 일반적으로 이제 모습이나 성질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찰 가능한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눈 색깔 뭐 검은색이라던가 파랑색이라던가 뭐 키 생김새 행동 발생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형은 이제 선천적으로 유전자형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는 환경인자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들 유전의 영향, 환경의 영향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흔히들 뭐 공부를 잘한다, 성공한다, 그게 유전의 영향이냐, 환경의 영향이냐 이런 뭐 토론을 하는 것도 이제 주위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유전자형, 이제 제노타입에 의해서 선천적으로, 그 다음에 후천적으로는 환경인자에 의해서 이 표현형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누드마우스는 왜 누드마우스가 되었느냐? 바로 제네틱 뮤테이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유전자적으로 이제 돌연변이를 이제 만든 거죠. 왜 그러냐? 바로 이제 레베토리 마우스, 실험실에서 사용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일반적으로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쓰느냐? 이제 누드 마우스에다가 요거가 이제 안 생긴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주사를 합니다. 그렇는데 뭐 덩어리 생겼다가 1, 2주 안에 모두 사라집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불쌍하게 비임상 시험에 의해서 이제 사용이 됐는데 여기 보면은 요건데 왜 이게 안 생길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요거 궁금하니까 한번 보면요, 이제 질문자가 주사를 한 것은 요거거든요. 햅 뭐 G2 근데 요것은 이제 요거긴 해도 보면 내용을 보면은 이제 요거 오리지닉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거라도 요게 일어나지 않은 세포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용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고 뭐 이런 거와 같은 이제 다른 거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immunosuppressed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억누르다는 거죠. 이뮨을 억누르다. 그래서 immunosuppression이라는 뜻은 뭐냐면 reduction of the activation or affect the immune system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리덕션 감소시킨 거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질문자는 주사를 했는데 왜 이게 안 생길까요? 라고 했는데 요렇게 면역을 억제시킨 마이스에서도 뭐 생기지 않았다, 생기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오리진이잖아요. 오리진 생각을 해보면은 요거를 형성하는, 또 다른 말로는 요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합해보면 좀 재밌는 사실이네요. 면역이 억제가 되어 있는데도 요거를 주사해도 생기지가 않는다는 것은 좀 재밌네요. 그래서 이제 누드마우스는 뭐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윗모사 사태, 여기서 또 뭐 중국에서 실험용지, 뭐 누드마우스를 이용해서 뭐 실험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살펴봤는데 요거는 이제 돌연변이에 의해서 털이 없는 실험용지를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드마우스가 나오면은 아, 레베토리 마우스구나, 실험용지구나, 털이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 누드마우스는 제네틱 뮤테이션이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를 하면은 무엇이 결과로 되느냐? Deteriorated or absent thymus라고 적혀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thymus가 바로 T세포의 발생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T세포라는 것도 이 thymus에서 성숙이 되기 때문에 첫 글자를 따서 T세포라고 이름을 붙은 겁니다. 그래서 T세포의 T가 바로 thymus의 T였다라는 것입니다. thymus가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악화된 영어로는 이제 to become worse죠. 더 나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네틱 뮤테이션이 있으면은 이 타이머스가 없어지거나 뭐 악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당연하게 또 T셀이 숫자가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타이머스라는 것은 흉선이라는 건데 바로 여기에 보이는 요게 흉선이고요. 조직학적으로는 이제 겉부분이 피질이랑 내부를 구성하는 수질로 구분이 된다고 하고요. 원래 저 흉선에서는 세포 사멸이 진행 중인 림프구가 다량 발견되어가지고 아 여기에는 수명을 다한 림프구가 제거되는 기간이구나라고 초기에 생각했는데 1961년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요 이제 자크밀러나 박사가 쥐 이것도 이제 실험용 레베토리 마우스겠죠. 요 흉선을 수술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그러니까 흉선이 없는 쥐예요. 이때 이 쥐에서는 림프구가 제대로 발생을 안 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고서 이 사실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흉선에서는 바로 림프구의 발생이 중추적으로 이제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겁니다. 요약을 하면은 처음에 흉선에서는 수명을 다한 림프구가 제거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 이제 마우스에서 흉선을 제거해 보니까 림프구가 발생을 안 하더라. 그러니까 림프구를 만드는 곳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전신 면역 시스템의 뭐 구성과 발달을 결정 짓는다는 점에서 골수랑 함께 이 흉선은 1차 림프 기관으로 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흉선에서 발생하는 T세포, 흉선세포라고도 하는데, 이두 가지 선택 작용을 거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양성 선택이고요. 두 번째는 음성 선택입니다. 이거는 이제 MHC랑 관련이 있는데, 첫 번째 양성 선택은 자기 몸에 MHC를 인식해서 생존신을 받아 살아남는 과정. 자기를 인식할 수 없는 T세포는 면역 반응을 일으킬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선별을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자기 몸에서 유래한 항원의 반응성을 가지면은 요거는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자기 몸인데 자기 몸을 공격하면은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들은 음성 선택 과정을 통해서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하지 못하면은 요게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어떻게 제거가 되느냐? 누구의 신호를 받아서 세포 사멸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성 선택은 흉선의 피질에서 일어나게 되고요. 음성 선택 같은 경우에는 흉선의 수질에서 일어난다. 이건 겉이고요. 이건 속입니다. 또 추측컨대 요 흉선 수질에서 음성 선택이 일어나면은 이제 결국에 이제 세포 사멸하는 것들이 이제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초반에 수명을 다한 림프가 제거되는 것을 발견한 것은 아마 이 수질에서 음성 선택 받았던 그런 T세포들이 제거되는 것을 발견하고서 야, 이거는 제거하는 거구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었다. 물론 이제 음성 선택 받아서 세포 사멸하기 하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T세포의 발생이 흉선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점이요. 그래서 양성 선택, 음성 선택까지 받은, 통과한 흉선 세포는 이제 헬퍼 T셀이죠. 도움 T세포나 세포도성 T세포로 분화해서 말초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레베토리 마우스에는 제네틱 뮤테이션이 불러일으키고 요게 바로 제 타이머스에 대한 악화 혹은 뭐 부재를 일으키고 이게 결국엔 T세포 숫자를 줄어들게 하고서 우리 이뮨 시스템을 억제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런 누드마우스가 바로 여기 보였던 인비보에 있었던 거였고요.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